50. 아니, 6% 둘 줄 아니야? 9% 둘둘 같잖아. 6% 대부분인 것 같은데. 9%. 네, 여보세요? 네. 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반지하고 펜던트 벨트 쪽이 어떻게 맞춰야 될지 좀. 아, 반지하고 펜던트 벨트요? 네. 반지 어떤 거요? 반지 이벤트 링하고 마이링 계속 껴도 되는지 하고. 네, 상관없지요. 네네. 벨트를 그리고 타일런트가 나을지 아니면 굴클벨이 나을지 궁금해서 자본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지요. 한 20억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보충할 때는 근데 이거는 뭐 자기가 교과를 쓰냐, 교부를 쓰냐, 이런 거에 따라도 다 달라지니까요. 아, 네. 콜클벨 뭐 나중에 유니크까지 올릴 경우에는 유니크 값도 못 받고 이제 토드에서 파는 것이고, 탈벨 같은 경우는 그대로 쓰고 그대로 팔수 있죠. 아, 네. 그리고 장갑은 추업작을 새로 얻는 게 나을지, 아니면 자체를 새로 얻는 게 나을지, 새로 뽑는 게 나을지. 지금은 아예 템을 자체를 하나씩 높은 걸 사오는 게 낫죠. 유니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요. 아, 네. 그 이외엔 궁금한 거 감사합니다. 아, 끝났습니까? 아, 네. 아, 템 전체적으로 다시 바꾸긴 해야 되는데. 아, 네. 제일 시급한 거 뭔지 좀 가르쳐 줄수 있을까요? 일단은 무기를 먼저 맞추는 게 좋고요. 나머지는 네. 이제 17성 뭐 유닛들이라든지 그쪽으로 넘어가야죠, 이제부터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마이스터링보다는 이벤트링이 더 좋긴 해요. 아, 새로 이벤트링, 나오는 뭐, 이벤트링이 오닉스링이라든가. 있다면은. 네네, 그렇죠. 오닉스링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카오스링이나 벤저스링? 아, 뭐 그런 느낌이요. 근데 그렇게 뭐 크게 차이 나진 않을 텐데. 네, 감사합니다. 배지 어디 갔습니까? 네? 배지요. 아, 배치가 잊어버렸습니까? 잊어버려서 접속할 때마다 잊어버려서. 아, 접속할 때 잊어버렸습니까? 네. 어젠가 마지막으로 접속해서. 아, 템은 전체적으로 하나씩 사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끝났습니까?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청을 했어요. 좀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궁금한 게 계속 없다고 하시니.